아, 너무 오랜만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지 안녕하세요. 아, 제대로 인사해야겠다. 다 먹고 인사할게요. 둘, 셋, 투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SF9인데, SF9 중에서 재윤입니다. 네? 민재윤이 뭐야? 민재윤이 뭐야?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왔잖아요. 코에 막 뾰루지도 나가지고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가 범인이라고요? 내가 민재윤. 내가 민재윤이구만. 저 민재윤 군옥수수 맛 아몬드 먹고 있는데요. 제가 민재윤 맞죠? 인성이 형 풀어달라고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어딜 감히. 가만히 있어.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살아나가지 못할 줄 알아. 가만히 있어! 민재윤은 군옥수수 아몬드 먹고 있는데요. 아, 근데 판타지 잘 지냈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혹시 걱정하고 계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이제 팬싸도 안 하니까 팬싸가 끝나가지고요. 그 판타지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오! 찬이 형님, 인사 한번 드리세요. 찬이 형님! 아, 찬이 형님.
아니 찬영이 게임 하시다가 갑자기 손에 물 묻히고 뭐 손을 씻었는지 손에 물 묻은 손에 묻은 물을 저한테 이렇게 툭툭 뿌리고 가시네요. 부끄러우신가? 이거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맛있어요. 이거 새 거랑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잠 못 자게 하려고 킨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 아 손 다 씻고 왔었어요 여러분. 손 아예 그냥 그 세정제를 뻑치를 해가지고 빠바바바박 씻고 그러고 브이앱을 킨 거라 너무 늦은 시간에 브이앱을 켜가지고 다음엔 낮에 킬게요 여러분. 머리 안 잘랐어요 여러분.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머리가 자라더라고요. 이 각도 아시죠 여러분? 이 각도 이렇게 하면은 뭔지 알죠? 뭘까요? 뭘까요? 어! 찬이 형님! 찬이 형님 한번 인사하러 잠깐 나와주세요. 찬이 형님 안녕. 판타지예요 판타지. 우리 판타지. 하이 찬이. 여러분 찬이 머리 잘랐거든요? 나 머리 좀 잘랐지. 판타지들이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었어. 아 그래? 인사 들어. 안녕. 이 야심한 밤에 안 주무시고. 찬이 너무 귀엽대. 에이 부끄러움 많아가지고. 찬이 손이 너무 이쁘죠. 찬이 맞아요 시크하셔요. 맞아요 찬이 레어 포켓몬이에요 여러분. 약간 프리저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 망나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자야 되죠 여러분. 이제 자야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자야 되지 않아요? 판타지 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아니 제가 요즘에 그 저거 뭐냐 크레이프 케이크 크레이프 케이크에 좀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크레이프 케이크 크레이프 케이크 너무 맛있어가지고 밀크레이프 케이크 그래서 밀크레이프 케이크를 요새 좀 먹어보고 있는데 초코 밀크레이프도 먹고 그냥 밀크레이프도 먹는데 근데 저는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밀크레이프 그냥 오리지널 그 노란 색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겹씩 먹진 않고 이렇게 그 겹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그 층을 확 이렇게 푹 눌리면은 층 잘리잖아요 요만큼 그걸 먹어요 겹씩 먹어봤는데 제가 먹었던 크레이프 케이크 집의 맨 위층의 크레이프는 달달한 시럽 같은 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장을 다 먹기가 좀 그래요 그거를 한 장을 다 먹으면 너무 그 뒤에 나오는 겹겹이 친구들이 힘을 잃는 거죠 그 시럽이 있어야 그 시럽이 이제 함께 있어줘야 이게 겹겹이를 이렇게 한번 쑥 눌려서 퍼먹을 때 그 맨 2층에 시럽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는 저는 겹겹이는 안 먹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푹 퍼서 그냥 먹습니다 저는 크레이프 케이크 한번 만들고 싶긴 해요 진짜 맛있게 잘 만들 것 같은데 크레이프 케이크 크레이프 케이크 맛있겠다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antasy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antasy. Happy birthday to you. 보여요?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보네. 안 보였죠, 방금? 근데 왜 안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인스타를 만들면 그 인스타 라방이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인스타 라방을 키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죠? 인성형 버블. 제가 용 난 그런 사람, 그런 나쁜 사람 아닌데 제가 용의자라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피곤한 판타지들은 자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브이로그도 제가 찍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니까 숨을 막 편하게 못 쉬게 된다. 막 이렇게 이렇게 쉬고 싶은데 그렇게 쉴 수가 없네. 브이로그가 아 이게 뾰루지 뾰루지 났네요. 브이로그가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브이로그 자체가 그래서 괜찮던데 나는. 브이로그 근데 그게 브이로그가 마음 같아서 막 매 순간을 막 찍고 싶은데 결제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뺨을 꼬집고 싶다고요? 뺨 왜? 재윤아, 근데 수면 패턴 잡았다고 하지 않았소? 잡았는데 오늘은 판타지 보고 싶으니까. 저 이제 이렇게 브이앱 하고 이렇게 잘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잠들 거예요. 눈썹? 눈썹 만지고 싶다고요? 눈썹? 눈썹 다듬어야 되는데. 아. 요즘 샵을 안 가가지고. 자러 갈게. 안녕. 아, 아몬드 먹었으니까 이 닦고 자야죠. 이 닦고. 이 양치하고. 양치하고 잘 거예요. 양치하고. 에이. 양치나 하고 자죠, 여러분. 설마. 네, 손도 씻고 자야죠, 여러분. 깨끗이 하고 자야죠. 거울 없는데? 제 자는 모습이 궁금하냐고요? 제 자는 모습? 제 자는 모습이 왜 궁금할까? 이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자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자서, 이렇게 잤다가, 이거 끄고, 대충 이렇게 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그 다음에 좀 뒤치덕거리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거 위로 다시 똑바르게 이렇게 자고, 그냥 또 이렇게 똑바르게 자다가, 이렇게 또 새우잠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막 새우잠 이렇게 자다가 또 이렇게 막 얼굴도 부비고 자고 막 그런 셈이죠, 여러분. 뭐 그런 셈, 이 머리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머리 이렇게 돼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머리가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굿나잇 그 굿모닝을 찍고 싶은데 굿모닝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 막 진짜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해하죠, 여러분? 막 빠글빠글 막 뽀글머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빠글빠글 막 뽀글머리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막 자다가 이제 눈 뜨고 깼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스케줄 있는 날은 샵 가고 뭐 그런 셈이죠. 뭐 그런 셈입니다. 뽀글머리? 대충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침. 오늘 저녁 오늘 뭐 먹었지? 아, 오늘은 닭가슴살이랑 밥 먹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간식으로 그거 케이크 그거 먹고, 크레이프 케이크. 그다음에 그 계란 먹고, 구운 난 먹고, 그리고 저거 군 옥수수 아몬드 먹고 그랬는데, 저녁 다 먹었어요, 여러분? 아니, 엊그제 많이 먹어가지고 막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엊그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엊그제 막 냉면 먹고, 좀 과식했어. 냉면 먹고, 닭가슴살 먹고, 그 다음에 또 케이크 먹고, 그 다음에 그 스타벅스에서 피치 레몬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키 쇼핑을 못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라면 못 먹었어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피치레몬 맛있죠, 여러분? 제 픽인데요, 피치레몬은.
피치레몬은 저의 스타벅스 픽인걸요? 피치레몬 맛있고 그 저거 저것도 맛있는데 그 약간 더위 사냥 맛 난다는 거 그거 제가 판타지한테 알려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더위 사냥 맛 난다고 그것도 맛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좀 헤비해서 그건 약간 새벽에 먹는 족발 같은 느낌? 새벽에 먹는 족발 대짜의 막국수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아이스크림 블렌디드. 맞아요. 그거 좀 헤비하더라고 먹으니까. 맞아요. 조금 헤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업은 솔직히 말하면은 막 제일 좋아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솔직히 그냥 뭐 좋다 좋네 시원하네 제일 좋다 약간 저거 좋다 괜찮네 잘 만들었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벌써 1시 40분이네 자야겠다 이제 여러분 이제 자야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네 빨리 자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빨리 자던가 해야지 또 이러면 내일 또 늦게 일어나서 또 힘들 거란 말이야 인성 영화제 안 자요? 그거 하나보다 그거 버블 하나보다 버블 나 용의자라고 그거 하나본데? 이제 슬슬 자야죠, 저도 여러분. 머리가 너무 뽀글뽀글해졌네. 상발이네 상발이야 조만간 자를 거니까
아, 머리가 잘 때 좀 막 털고 자가지고 좀 복슬복슬거려요, 여러분. 렌즈 끼고 있는데? 이거 영균이가 선물해준 에어팟이거든요. 뭐 무튼 여러분, 렌즈 이제 빼야죠, 여러분. 렌즈 이제 빼고 이제 자야죠. 내일 이제 또 화요일인데 여러분도 화요일날 재밌게 잘 보내시고 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알겠죠? 저는 이 뾰루지를 좀 없애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안녕. 조금 잔잔하게 남아 와봤는데, 시간도 시간인지라 큰 소리를 안 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안 내려고 이제 좀 해봤는데, 가볼게요.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행복하세요. 잘 주무시고 잘 주무시고 제 꿈 꾸십시오, 여러분. 안녕. 시간이 너무 새벽이라서 막 못하겠어. 조금 이해해주세요. 갈게요.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 진짜 진짜 갈게요, 진짜로.